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자, 2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요, 이달 넷째 주에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 0.28%로 지난주에 0.37%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에는 이렇게 향후 안정화될 가능성이 점차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반면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을 알아보게 되면요, 0.5%를 기록했습니다. 5주째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전셋값 상승세, 뭐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천지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오후부터 추석 귀성 귀경길이 혼잡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향길을 자제하시고 유원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주도 포함해서 많이 놀러 갈 것 같은데, 보통 추석 연휴 때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지들 만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매물과 더불어서 부동산에 꼭 필요한 상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추석 연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석에는 일단 쉬긴 쉬어야 될 텐데, 그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잠 못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황과 함께 앞으로 추석 이후에 시장 전망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혼조세 같습니다. 그 이유는 7.10 대책이나 8.4 대책 때 상당히 보유세나 아니면 취득세 포함해서 거래세까지 상당히 높게 올라갔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서울의 우량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신 반면에, 또한 넘쳐나는 그 유동성, 약 3천조 이상 되는 그런 유동성과 더불어서 또한 앞으로 이제 서울의 우량 지역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같이 계속 규제가 심하면은 좋은 양질의 새 아파트 공급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8월 이후 그 작년에 12월 대책 이후에 가격이 상당히 계속 올라갔다가 7.10 대책이나 8.4 대책 이후에 많이 매도 매수자 서로 관망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매도자 입장에서는 공급이나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 때문에 차후에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급감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관망세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강남권 포함해서 마영송 같은 데도 혼조세가 유지되는 게 거래량은 상당히 급감하고 있지만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전국가보다도 상당히 가격이 높게 그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난해한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나 아니면 그 대장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그 세계 유일한 제도죠. 전세 제도 때문에 투자하실 때 대출을 안 받더라도 전세가 이용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임대차 보호법 포함해서 그 임차인들 보호 규정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강화됐고요. 또한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여러 가지 한 27만 호 정도 앞으로 한 2028년까지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내년에는 일단 사전 청약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도 일단 청약 쪽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전세 물건 자체가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재건축 같은 데도 실입주 요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양도세를 비과세 받거나 감면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2년 이상 이렇게 그 주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전세 물량은 상당히 앞으로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따라서 수도권 포함해서 최근에 세종시나 아니면 울산, 경북 같은 그 이해 지역까지도 전세 물량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월세 전환. 지금 당분간 최저금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려 뭐 0% 가까운 그런 기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에 그 집어넣어갖고 이자 소득보다는 아무리 이번에 월세 전환이 2.5%로도 줄어들지만 그래도 월세, 전세를 받아서 전세금을 은행에 목돈 집어넣어봤자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월세로 이렇게 전환이 가속화된다. 그 이유 때문에 전세 물량은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서울이나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규제 이해 지역, 김포나 천안 같은데 아파트 특히 이제 신축 그 청약 경쟁력도 세고요. 또한 바로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전매 제한이 아무래도 그 거래 제한되는 보다는 원활한 부분도 있고요. 또 대출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유동성 그런 작업이 천안이나 김포 쪽으로도 이렇게 유입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공공 재건축은 상당히 그 나서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지만 또한 거기에 아울러 갖고 50%의 어떤 그 임대주택을 넣는 규정이나 또한 여러 가지 거리 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늘어나는 용적률보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보다도 약하다는 생각이 갔기 때문에 공공재건축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그 임대주택이 늘어나더라도 기존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해제된 지역 포함해서 재개발, 리타운이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은 차라리 그 공공재개발로서 여러 단지가 지금 그 신청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현황에 더불어서 앞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의 그 전망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똘똘한 집 한 채 강남권 포함해서 마용성 그간 계속 한 4, 5년간 계속 올라갔던 곳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렇게 둔화되겠지만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안 좋은 지역이나 아니면 올라가지 않을 그런 매물 같은 경우를 벌써 정리를 다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존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똘똘한 집 한 채 또 최근에도 자금력 있는 분들 30대 같은 경우도 강남권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계속 어느 정도 그 매수세가 받침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똘똘한 집 한 채 의식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내년은 서울의 유수단지도 일단 약보합세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취득용세도 많이 올라갔지만 가장 문제가 종합부동산세 포함해서 보유세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 세대 같은 경우 그 집을 팔기 전에는 일단 세금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양도세가 내년 이제 6월 이전에 하면 아무래도 10%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그 매물이 어느 정도 출현이 되지 않겠나. 그에 따라서 약보합세가 지역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 여러 가지 청약 점수가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 점수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청약을 안 하고 일단 그 여러 가지 좋은 지역의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당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일단 사전 청약 물량이 한 6만 호 정도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 수도권이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규제 이해 지역 같은 경우 광역시에서도 주요 그 랜드마크성 있는 주요구 같은 아파트 청약 시장에는 계속 관심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나 또한 여러 가지 그 우량 시설, 직지근접 있는 지역, 강남권 포함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보합세가 유지되더라도 일정 물량의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면 일정 시기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주택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꼬마 빌딩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주택보다는 그 과세 표준이 작고요. 또한 임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종합부동산세도 감당도 되고 또 노후에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꼬마 빌딩에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종목 재개발 포함해서 수도권의 재개발 초기 단계 왜냐면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는 상당히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겠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초기 단계 쪽에 이렇게 관심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이후 향방에 대해서는 더 시장을 보겠지만 일단 자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의 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좋은 지역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함께 추석 이후에 앞으로 시장 전망 저희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과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준목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에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사당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이 지나는 남성역인데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주택입니다. 또한 4호선, 7호선이 지나는 총신대 입구역과도 가까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데요. 자, 소장님, 사당동 인근의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당동은 남성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초중고는 물론 총신대학교, 중앙대, 숭실대 같은 명문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또한 3.1공원이나 현충원, 까치산공원 등 녹지 환경도 우수한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 때문인데요. 사당동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신림선 경전철 착공과 지난해 개통한 서리풀터널 호재 등으로 그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부한 임대 수요와 개발 호재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동작구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인데요. 자,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곳 건물 통째로 이재고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건물 개요 정보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통건물 제가 입주 때도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같은 가격대 아파트보다는 과표 기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자체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보겠고요. 또한 임차 수요가 이렇게 받침이 되기 때문에 노후 세대 같은 경우도 월세를 받아갖고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세금도 이렇게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총신대학교 정문에서 한 2, 3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149제곱미터고요. 연면적 약 430제곱미터인 6층 통건물입니다. 현재 그 내장 대리석 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11월쯤에 준공 예정이고요. 1층은 상가 하나가 나올 거고요. 2층에서 5층은 원룸 17, 그리고 1.5룸 5실, 그리고 6층은 주인 세대. 6층은 주인 세대에다가 직접 앉으셔도 세율을 놓으시면 한 4억 정도 이렇게 전세가 가능한 건물이고요. 올 11월 준공 예정이고 매매가는 35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 특징은 어떤지도 볼까요? 네, 조금 전에 했지만 그 6층 건물입니다. 지금 대리석 내장 그 처리하고 있고요. 계속 여러 가지 빌트인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상당히 거주하시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다. 그리고 3명이 도로입니다. 3명이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망권이나 일주권도 우수하게 나올 거고요. 건물 관리는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그 안정성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작구 사당도 통건물 이 두 주변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동작구가 지금 준강남화되고 있습니다. 이슈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 테란노하고 바로 붙어있는 서리풀 공원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테란노가 연장돼서 본지역까지 준강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많이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주변에 동작구청이 새롭게 수건 사업이죠. 2022년도에 이제 새로운 핸딩원타운이 들어오면 본지역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성까지 가미될 거고요. 또한 2호선, 4호선, 또 7호선까지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고요. 특히 7호선 남성역에서는 본건물까지 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수요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 있고요. 또한 주변에 숭실대학교나 중앙대 포함해서 대학교가 밀집돼 있고요. 특히 그 총신대학교에서는 정문에서 한 2,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교직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가 상당히 우수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한 사상중 포함해서 중고등학교가 많이 그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학습권까지 그 유지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사당역이나 총신대역 주변에 여러 가지 백화점이나 편의시설, 재래시설도 잘 돼 있고요. 또한 국립현충원이나 가시상 같은 그런 녹지 공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삶의 질이 뛰어난 지역으로 지금 변모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서리풀 공원이 작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따라서 테란노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본 지역까지 가격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사당역 주변에 여러 가지 유지가 있습니다. 유지의 주택 포함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약 9층에 지하 9층에서 26층까지 건물이 이렇게 착공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는데 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임차 수요까지도 더불어서 상승되고 있고 또 편리성까지 이렇게 가미된 그런 건물이 조만간에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여러 가지 현재도 7호선, 4호선 이용이 상당히 빠른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신림선이나 서부선 같이 주변에 그 전철역까지 전철망까지 원활하게 되면은 본 지역 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강남권 못지않게 그렇게 변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가격 정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통건물입니다. 매매가는 35억 원이고요. 올 11월 달에 준공중입니다. 이제 그 보증금 한 16억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월세 750만 원. 따라서 대출은 최대 한 11억까지 가능한데 보증금이나 대출을 뺀 8억 것 같다. 여러 가지 그 종부세 부담도 덜 수 있고요. 또한 임차 수요까지 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매물이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에서 가깝습니다. 수요 풍부하고요.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도 기대할 거리가 참 많이 있죠.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준목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전농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불리는 청량리역인데요. 1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하는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자, 소장님, 전농동 인근의 학군 수요도 풍부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근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한국외대, 카이스트 고려대 같은 명문 학교가 많이 밀집돼 있고요. 우수한 학세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대학생은 물론 대학 종사자 수요도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 전농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다세대 주택의 건물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4차선 도로를 접한 코너변 위치의 주택인데요. 총 6층으로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건물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방 2개, 거실, 화장실, 주방 구조로 거실의 넓은 창을 통해 충분한 채광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 냉난방의 효율을 높임은 물론 시스템 에어컨, 가스레인지, 월패드 등 풀옵션이 제공돼 실거주 수요의 만족도 또한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 전농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청량리역의 GTX 개발 소식인데요. GTX B, C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 삼성역과 함께 수도권 전역을 잇는 교통의 허브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대문구 전농동 쪽으로 와봤습니다. 청량리역 인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쭉 설명 들어볼까요? 네, 청량리 주변이 전농동이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청량리가 강북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지금 변모되고 있지 않습니까? 1, 2년 전 분양한 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만큼 본 지역까지 많은 식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지역 중에 하나다. 본 위치는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약 38.3제곱미터고요. 6층 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둘, 거실, 화장실로 이렇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올 6월달 준공됐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임장 활동하시면 건물 상태나 아니면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매매 금액은 3억 7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6층으로 이렇게 되고 올 6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방 둘, 화장실, 거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에어컨이나 또 공기 청정기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임차인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다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 자체도 대리소파하면서 고급 자재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건물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의중앙선이나 1호선 지금 현재 6개 전철역이 그 시작점이나 아니면 관통하는 있는 청량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또한 전농 그 뉴타운 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지역도 개발이 가셔야 되면 미래의 가치가 지금보다도 더 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또한 내부 순환로나 동부간선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으로서 강남북 원활하게 이렇게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따르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고려대학교나 아니면은 서울시립대, 경희대, 의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교직원이나 대학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된 임차 수요가 가능하고 또 홍농 근린공원이나 배봉선 그리고 중량천 인접했기 때문에 녹지공간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동대문 결석서나 그 국립의료원, 경희대 의료원 같은 대학병원도 인접해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재래시장 포함해서 그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호재까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께서 말씀드리지만 GTX BC 노선은 지금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청량리에서 삼성역 또 청량리에서 여의도역까지 업무 밀집 지역까지 한두 점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권 진입도 상당히 빠르게 앞으로 이제 진입이 가능할 거고요. 청량리가 무려 한 10개 노선 이상이 본 지역에서 시발점이 되거나 아니면 통과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은 아마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이렇게 원활한 지역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청량리 주변이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량리 사고역도 현재 아파트가 지금 공사되어 있는데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고 그 앞에 있는 청량리 7구역 포함해서 지금 단계단계별로 가격 상승이 되는 곳이 있고요. 본 위치에 있는 전농 뉴타운이 가장 강북권에서도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5, 6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그 당시 분양가보다 한 2.5배 이상 가격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도 그런 확장성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동부간선로가 지금 지하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하화되면 교통 흐름도 원활히 되겠지만 또한 상부가 여러 가지 환경, 친환경, 수변공원, 여의도공원의 한 10배 정도 있기 때문에 주변 전체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본지역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홍릉 바이오 단지가 작년에 서울시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정됐습니까? 무려 4,859억 정도가 이렇게 투자될 건데 현재 계속 바이오 허브부터 포함해서 준공이 되고 연체적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거나 의료 산악단지가 들어오면 미래가치가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가격정보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동에 있는 투룸이고요. 신축입니다. 올 6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매매가액은 3억 7천만 원 예상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한 2억 5천 정도, 전세값 뺀 1억 2천만 원 갖다가 안정된 임대 수요도 가능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전농 8, 9, 10 이렇게 개발이 계속 가시게 되면 본 지역까지 그런 파급력이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이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준무 소장님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통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이제 9월 말일이 됐죠.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한가위 우리가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시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영등포동이 위치한 1호선 영등포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영등포역으로부터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등포역의 경우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곳이 여의도와 아주 가깝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이라든가 또는 정치, IT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소득 등의 직장인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겨우 그 1호선의 전철역에서 또 1분이고 또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도로와 자전거로 인해서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영등포의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데요.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영등포 공원,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도 가까이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영등포는 다양한 2030 서울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차도 철거를 통해서 영등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탁트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고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바로 이곳, 영등포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다양한 호재들의 수혜 지역이자 서남부권의 중심지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3대 도심이라고 하죠. 서울에서 그 중에 하나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거든요. 자, 이 오피스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영등포의 그 영등포 3가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영등포는 잠재적인 미래 가치가 다양한 개발 호재와 또 미래 가치가 있으면서 풍부한 직장인들의 1인 2유들이 밀집의 아주 상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 1호선의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1분입니다. 찻길만 건너면 되고요. 전용 면적은 17.14제곱에 실사용 면적이 28.11로 원룸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3층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밀집 지역이어서 도시 지역 내에 일반 상업 지역 내에 있습니다. 준공은 금년도 2020년도 7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자, 건물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건물은 7월 달에 준공이 돼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총 가구 수는 지금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3층까지 208세대로 구성이 갖춰져 있는데 완전히 이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우리가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기 빌트인으로 모두 되어 있는데 에어컨이라든가 옷장이라든가 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크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일반 원룸에보다도 더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뭐 에어컨, 세탁기, 뭐 이렇게 인덕션 여기에 또 따르는 화장실에서도 나름대로 공간이 넓어서 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나 거실이나 또 내지는 이렇게 약간의 공간들이 충분하게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 있어서 생활하신 데는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에 준공이 완료된 완전히 신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옵션 충분하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여러 세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건물에 대한 이야기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 하나 더 보태해서 영등포역을 둘러싼 환경이 또 어떤지도 자세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1분인데 1호선입니다. 1호선에서 영등포역에서 지금 있는데 5호선도 우리가 5호선에 지금 현재 신길역 바로 곁에 있고요. 2호선도 바로 영등포 구청역에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여기에 환승해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해도 여기 올림픽대교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쭉 가는 서해안 고속도로 충분하게 접근성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곳의 영등포는 이미 그 많은 생활권이라든가 학군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지금 이 건물의 오피스텔은
일반 상업지역 내 센터에 들어있지만 그 주변 내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업무하시는 분들의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아, 영등포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그 색강을 생각을 하죠. 여의도의 색강 생태공원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여의도공원이라든가 영등포공원이라든가 공원도 이렇게 우리가 한강변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충분하게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도보를 이용해도 접근성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등포는 이미 생활의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등포역에서 지금 현재 롯데라는 그 백화점이 있죠. 또 우리가 복합 쇼핑몰이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넓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영등포 시장이라든가 또 종합병원에 대한 부분은 이 종합병원이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그 성심병원이지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보로도 충분하게 가능한 종합병원, 시장, 구청, 세무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생활하시는데 편리하게 다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등포에 대한 부분은 뉴타운 개발이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진행 중에 있는 이 부분이 12구역, 14구역, 18구역이 지금 현재 가는데 11구역이 12구역보다 더 빠르게 지금 어제 그제 발표가 나서 여기에 뉴타운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면서 그 옆에는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 내에 개발이 뉴타운 개발이 같이 묶어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치가 앞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요. 영등포의 이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 호재가 나름대로 있죠. 영등포역에서 지금 현재도 백화점이 있지만 타임스퀘어라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들어섰는데 이 타임스퀘어라는 이 부분이 거의 평수가 13만 3천 평이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에는 백화점이라든가 또 교보문고라든가 신세계라든가 CGV가 여기에 개관이 12개관이 들어서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와 이마트 호텔 또 여기에서 지금 거의 백화점이라든가 교보타운이 2천 평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그 타임스퀘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같이 맞물려서 여기는 생활권이 여기 이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수혜를 충분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면 광화문에 있죠. 서울시청의 광화문에 있습니다. 경복궁 쪽에. 하지만 여기는 제2 세종문화회관이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이 세종문화회관이 들어간다면 여의도라든가 영등포 쪽에 계신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들어가면 대극장, 소극장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세종문화회관이 들어간다라는 이 부분과 지금 영등포에는 1호선이 들어가고 있죠. 곁에는 2호선, 5호선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안산선이 지금 그 개발이 돼서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송산에서부터 내지는 안산에서부터 넘어오게 된다면 1구간 1단계,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지금 현재 여의도까지 가고 2단계는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그 영등포까지는 우리가 거의 한 30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근거리에 단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등포의 개발 호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등포에 지금 나름대로의 개발 호재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쏙쏙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부분 우리가 구심에서 지금 신도시로 변화되고 있는 영등포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많이 오래전에 되어 있던 50년이 넘은 지금 영등포의 고가 차도를 철거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타임스퀘어라든가 또는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충분하게 가는데 그 주변이 이 고가 철도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고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만큼의 활용하는 부분에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하루에 유동의 차량이 거의 한 9만 대에서 10만 대가 여기가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더 발전도 되고
또 그 주변이 또 많이 정비도 되고 이 고가 철도를 철거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뭐 광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문화라든가 센터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화 문화를 만들게 되면 더 한강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묶어져서 그만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지금 그 영등포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죠. 우리가 지금 차량 밀린다고 하면 성산대교에서부터 지금 현재 금천 지금 구청까지 지하로 지금 1단계 지하 1층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이 부분이 지하로 4차선으로 이게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된다라고 하면 20분이면 우리가 서양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같이 맞물려서 여기 여의도에서부터 지금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부터 지금 현재 신월IC까지 가는 부분이 우리가 부천까지 인천까지 가는 부분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교통체증이 되다 보니까 오목교에서부터 굉장히 밀림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같이 2단계로 지하 2층으로 인해서 4차선으로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밀림도 없어질 것이고 지상에는 그만큼 푸른 공원화가 돼서 굉장히 그 바뀌어지는 그런 영등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등포역 인근에 가보셨다면 분명히 금방 아실 겁니다. 마트 있죠, 영화관 있죠, 백화점 있죠, 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쇼핑하기도 좋고 완벽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등포역 근처에 어떻습니까? 여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퇴근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고요. 여기에 방금 개발호재들도 여러 개 말씀을 또 해주셨죠. 제2세종문화회관을 필두로 해서 새로 들어오는 곳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이 지금 현재 원룸의 오피스텔인데 1억 9,800만 원입니다. 이미 완공이 됐기 때문에 입주도 금방 가능하고요. 지금 1억 9,800에 전세가 1억 7천이면 2,800만 원 투자하시면 되고요. 월세는 천에 지금 현재 65만 원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한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은 7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면 신용대출까지 된다라고 하면 진짜 내가 투자금이 얼마 안 가져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2억 중반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전세일 경우에는 2,800이지만 월세일 경우에는 4,800만 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스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다음 부동산 이번에도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황학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황학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황학동은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서울에서 대표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죠. 남대문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또 가까이에는 또 재래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곳에 종사하시는 상인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래서 임대 수요는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황학동은 왕십리 역과도 인접해 있는데요. 쿼드러플 역세권인 만큼 성동구청, 한양대학교와도 인접해 있고
최근 뛰어난 도심 접근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상업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및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번에 또 중심 지역으로 왔습니다. 중구라는 거죠. 중구 황학동에 이번에는 오피스텔 아니고요. 아파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단독 아파트입니다. 황학동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귀한 지금 현재 물건인데 여기에는 상업지역 내에 있으면서 트리플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을 해서 거의 접근성이 1km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하시는데 뛰어남을 우리가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황학동 아파트 2호선, 6호선 도보로 4분입니다. 1호선도 동묘역에서 접근성이 가능하고요. 면적은 실상 면적이 42.64인데 전용 면적은 29.80입니다. 아, 층수는 모두 11층에 7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까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준공은 2020년도 6월 달에 내년도 2021년도 6월 달에 준공 완료가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 건물 특징 어떤가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그 나홀로이긴 하지만 세대수가 그 거의 한 48세대의 큰 아파트입니다. 아, 준공은 2021년도 내년도에 준공 완료 예정이고요.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 거실, 화장실, 주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쓰리룸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물이 나름대로 외관상에도 상당히 건물을 잘 짓는 그런 건설 회사에서 진다라고 보시고 되고요. 룸으로 들어가면 투룸인데 이 투룸의 면적도 일반 우리가 다세대에 대한 그런 면적보다도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실에 대한 부분도 쓰리베이로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의 건물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방에 대한 부분도 공간도 굉장히 우리가 그 냉장고라든가 또 내지는 세탁기라든가 이런 거 넣는 공간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지은 건물이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옵션은 우리가 그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그 에어컨이라든가 여기 그 인덕션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뭐 여기 그 수납 공간도 굉장히 이름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괜찮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의 면적도 각자의 그 창문이 있는 그런 그 도면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짓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런 그 건물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룸 널찍한 공간을 갖춘 투룸으로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안에 세부적인 디테일도 잘 신경을 쓴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 들어볼게요. 자, 입지 호재는 어떤가요? 네, 입지는 2호선 신당역에서 지금 도보로 4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6호선도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고요. 1호선을 간다라고 하면 동묘역에서도 지금 도보로 충분하게 5분이면 가능한 지역인데 지금 신당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내 중심입니다. 서울의 중심에 있는 중구 신당동 황학동인데요. 이 부분이 많은 그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철을 탄다라고 하면 어디든지 다 환승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황학동은 지금 중구 신당동 황학동이죠.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권들로 이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나름대로의 상당히 귀한 매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왕십리 뉴타운에 대한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와 있지요. 옆에는 롯데캐슬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대단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 두 개뿐만의 도시화가 되어 있는 신도시로 되어 있는 아파트일 뿐이지 그 외는 우리가 주거 환경이 돼 있지 않는 상업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후광이 충분하게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로 이용했을 때 자동차로 이용하면 강남이라든가 또 시내 중심이라든가 또 용산이라든가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20분 내에 모두 다 접근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상권이지요. 상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구 황학동에 또 신당동에 상권이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남대문이라든가 명동 또 내지는 동대문 접근성 상당히 좋은데 동대문 패션 거리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가 동대문의 패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오가는 사람들이 비행기끼리 막히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행기가 열렸죠. 지금 열려서 동남아에서들도 이제는 이렇게 오고 오는 그런 오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낮을 거라고 보고요. 주변에는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상권을 지니고 있는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녹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도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계천도 충분하게 바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롯데캐슬 옆에 청계천에 우리가 물이 흐르는 곳에 또 워킹을 만보걷기에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아침에 저녁에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고요. 또 성곽공원이라든가 남산, 청계광장 이런 부분들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고 이용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명문대학도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시내 중심의 동대문구에는 이미 명문대학들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바로 곁에 우리가 그 한양대학이라든가 동국대라든가 뭐 그 성균관대학이라든가 조금 더 나가면 동대문구 쪽으로 나가면 뭐 경희대라든가 외국어대학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뭐 고려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 대교수님이라든가 지방에서 있는 학생들도 충분하게 여기에서 그 근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대학뿐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병원, 대학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학병원의 바로 곁에는 한양대학병원, 또 내지는 곁에는 이렇게 서울대학병원, 또 여기에서 지금 국립의료원 굉장히 가깝게 있죠. 자동차로 5분 내에 있는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서울대학비라든가 한양대학이라든가 성바울의병원이라든가 이렇게 근거리에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고려대학교라든가 경희대라든가 경희의료원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특구로서도 충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마만큼의 여기에서 병원에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한 병원에 거의가 6,000명, 7,000명씩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구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료 국립의료 일대에 그 우리가 개발 일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DDP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은 게 우리가 이 활용하고 있지만 경찰기공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도 지금 현재 도매상가로 인해서 패션타운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1,100억 원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경찰기동대에 있는 곳까지 이렇게 지금 패션타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동대문에서 조금 벗어나면 우리가 종로지요. 종로 우리가 6가, 5가에서부터 우리가 동로 상가까지 본다면 종로 4가에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현재 한참 지금 관리 처분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 4대문의 큰 대규모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운상가가 2023년도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늦어진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동수가 8층 높이에 9개 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호텔이라든가 또 내지는 상가라든가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IT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들어가서 개발이 되면 같이 엮어서 지금 현재 종로, 동대문, 황학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도 10만 명이 넘고 또 유동인구가 4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구의 밀집도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권 훌륭하고 출퇴근 좋지요. 청계천 하천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환경에 더불어서 의료 그리고 관광이라는 특기까지 살리고 있는 그런 동네라는 거죠. 중구황동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중구황동의 아파트 이제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가격은 그럼 어떤가요, 대표님? 네, 가격은 지금 아파트인데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6천이고요. 전세가 3억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6천이고요. 월세는 3,120이라고 하면 대출은 40%에서 1억 6,500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월세일 경우에는 1억 6,500이고 전세는 6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자,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영희 대표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서울 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코앞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절 연휴 기간 완전히 푹 쉴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있으실 텐데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좀 더 좋은 시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